숲은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가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하고 등에 칼 꽂고 뒤통수 치는 것이 예사롭게 벌어지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패자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와 배짱이 만약에 이 둘이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이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미와 배짱이 서로 주고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 헷갈리는데요. 아, 이것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개미와 배짱이는 주고받을 게 없다. 손 들어보시죠. 아, 여기 손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빠르게 릴레이로 연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처음에 개미와 배짱이가 이야기를 나눌 때 배짱이도 개미한테 너는 왜 일만 하냐고 이제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했고 개미도 그렇습니다. 배짱이에게 너는 왜 일을 하지 않고 노느냐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정답이 없는 건 아시죠? 예,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답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땐 좋은 답이고요. 나쁜 답은 의미 전달이 불분명할 때 좋지 않은 답이 되는 건데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주고받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자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을 인정해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반성해라.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따라서 주고받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홉스의 자연 상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패배했고요. 개미와 배짱이도 지금 개미가 배짱이를 인정하고 배짱이가 개미를 인정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사회계약론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라.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만 전쟁을 준비하라. 자, 자연 상태를 탈피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테니 너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 내가 너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할 테니 너도 나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해라. 상호 인정의 사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나는 분명히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평화를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홉스가 얘기하는 2차 사회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능가하는 절대 권한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모두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에게 이런 권한을 줍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반칙을 하면 그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리바야탄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와 신민들, 1차 사회 계약을 맺은 신민들과의 사이에서 맺게 되는 2차 계약입니다. 자, 홉스가 택한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외재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외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힘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반칙을 하면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내재적 방법은 수양하고 도를 닦고 도덕심을 개발해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싱가포르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싱가포르에 가면 벌금이 말도 못합니다. 교통위반, 길에다가 껌버리는 거, 담배 꽁쳐버리면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돈으로 뭐 50만 원, 100만 원 화장실에서 물 안 틀고 나가면 100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도 100만 원이지만 화장실에서 물 안 트는 걸 어떻게 할까요? 아, 밖에서 누가 듣는 모양이죠?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CCTV를 많이 동원하죠. CCTV를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공공장소에서 CCTV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공공장소마다 CCTV는 다 설치돼야 된다. 손 들어보시죠.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보면은요, 그냥 이래저래 그냥 묻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예? 묻어가지 마세요.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그 CCTV를 하면은 불법 쓰레기 투척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감시받고 처벌받고 벌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홉스가 얘기하는 방식이 그게 제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테일러라고 하는 한 정치 철학자는 이런 조사를 해봅니다. 원시 부족의 마을에 찾아가서 그 마을에서 두 가지 식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동물 단백질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냥을 해나가서 어떤 동물을 잡아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식은 주변에 많이 나고 있는 풀을 뜯어먹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완전 평등 분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각자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해나갑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냥은 같이 나가서 하는 거고요. 풀은 같이 뜯기는 하지만 각자 뜯는 양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냥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사냥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평등 분배고 어느 쪽이 개별적 능력에 따라서 분배해 나갈까요? 네, 이미 머리에 쥐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냥 나가서 잡은 동물은 완전 평등 분배합니다. 물론 나이가 작고 좀 적게 먹는 애들에게는 조금 주기는 하지만 부족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고기를 나눠 먹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은 식물은 각자 자기가 능력껏 딴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딴 만큼 각자가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평등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